100%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우리 덕분 스쿨에는 참으로 대단한 학교다 할 수 있도록 다 갖춰서 여러분을 전해, 특히 여부른의 원장으로 지금 계시는 불사조 원장님께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한의사로서 30년 경력, 특히 몸으로 이렇게 전부 다 하면서 병원도 운영한 경험이, 이런 여러 가지 경험으로 우리 지금 덕분 힐링센터, 힐링 아카데미 이렇게 강의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치유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 오늘 아침에 질문해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질문 내용은 칭찬을 하면 기가 살아나고 운이 좋아지고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데, 자, 칭찬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?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, 여러분, 칭찬을 하는 것은 그 칭찬이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된다 하는 기본은 여러분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. 그냥 뭐 입에 발린 소리 할 때는 오히려 상대방의 느낌이 전달됨으로써 그렇게 좋은 기분은 안 들게요. 그래도 안 하는 거는 낫다 할 수는 있겠지요. 어떻게나 칭찬이니까. 자, 칭찬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을 칭찬할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, 결과를 보고 칭찬을 하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. 그런데 그 과정을 칭찬하시면 됩니다. 그 과정에서 첫 번째는 함께 해주는 것을 칭찬하시면 돼요. 아유, 이렇게 시간 내서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할 때 그 역시 상대방한테는 칭찬으로 들립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줬다고.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공양을 같이 하다 보면 뭐 과일이라든지 혹은 뭐 저녁에 죽이라도 이렇게 남게 되면, 아이고 우리 한 숟갈씩 좀 드실래요? 이렇게 했을 때, 아이고 이렇게 한 숟갈 들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시면 그게 칭찬이 되고, 또 그러면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서로 고맙습니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사용하셔야 돼. 네, 그러면 그게 칭찬이 됩니다. 그래서 과정의 칭찬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세요. 뭐 이만큼의 노력하는 면을 칭찬하시고, 또 이만큼 한 발이로 간 것에 칭찬하시고, 실제로 칭찬의 결과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도 있습니다. 자, 부모가 자녀에게 시험을 친 결과인 점수를 보고 잘했다 못했다 할 때 하고,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점수가 올라갔을 때 그 점수 이야기보다는 우와, 우리 딸이 이번 달에는 노력을 많이 했구나 하고 오히려 노력에 대해서 딱 힘을 실어주면 다음에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니까, 항상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면을 칭찬하시면 최고의 칭찬이 됩니다. 그러면 스스로 더 노력하게 되니까요. 자, 그리고 여러분들은 칭찬 중에 칭찬은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한 칭찬 기술입니다. 늘 너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를 믿는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이렇게 탁 미소 지으면서 그 웃음으로 바라봐주는, 즉 지켜봐주는, 응원해주는, 이게 최고의 칭찬입니다. 말은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은데 너가 하는 어떤 것이라도 나는 지지한다 하는 마음에, 왜? 너를 믿기 때문에.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언제나 잘해내고 있을 거라는, 그 잘해낼 거라는 그 믿음으로 딱 바라봐주는 그 아름다운 미소 띈 모습으로 응원하고 용기 주고 격려한 것을 한마디 말을 안 하면서 표현한 것, 마음으로 한결같이 쳐다보고 지지해 주는 것.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
저는 늘 칭찬받고 있다는 게 전달됐습니다.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평생 칭찬을 했다 해서 저희 법수장님께서 어머니께서는 어떤 칭찬을 하셨습니까? 하고 질문해서 저도 알았어요. 왜냐면 늘 칭찬받는 느낌으로 살았거든요. 그런데 한결같이 자식을 믿어주고 무엇을 하더라도 잘해낼 거라는 믿음에 의해서 마음속으로 늘 지지하고 응원하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그 에너지가 전달돼서 계속 칭찬받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 말을 안 해도 당신은 잘될 수밖에 없으며 더 좋은 일밖에 없으며 지금부터 잘하면 되니까 아무 걱정 말고 자기 자신의 전지전능한 영을 믿고 해보세요. 해낼 수 있습니다 하고 잘 될 겁니다.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늘 입꼬리 올려서 이렇게 봐주는 걸 이때 에너지가 정말 칭찬받는 에너지가 전달됩니다. 그래서 야 입꼬리 올려서 이렇게 딱 봐주는 거 저 대단한 칭찬 기술이다. 오늘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거 여러분과 나눔을 하게 됐습니다.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 제목도 있듯이 진짜 우리가 세포들이 살아나서 생기가 돌고 활기가 넘쳐서 무엇이든지 해보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. 특히 우리 이왕 할아버지께서도 우리 도행적득방에 가보면 써놨습니다. 뭐 이렇게 해초리 하나 드는 것보다 칭찬 한마디가 더 낫다고. 실제로 칭찬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무한한 능력이 발휘된다고 이왕 할아버지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 오늘 아침에 칭찬 기술 그 과정을 칭찬하라. 노력하는 면을 칭찬해라. 잘해낼 수 있다는 믿음과 지지로 응원하라. 이렇게 압축해서 항상 바라봐줄 때 잘해낼 수밖에 없는 너의 능력을 나는 믿는다 하는 믿음으로 입꼬리 올려서 바라봐주는 칭찬 이것을 여러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덕분입니다.